검찰 호송차에서 내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모두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김전 실장은 흰 마스크를 했고, 조전 장관은 화장기 없는 침울하고 초췌한 얼굴로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은 청와대 지시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사퇴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김전 실장은 무직, 조전 장관은 지금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모두 진술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문체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 지시에 따라 조직적, 유기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면서 김전 실장 등이 위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업 공무원제를 붕괴시키면서까지 공무원들을 비선실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권력형 국정농단 문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김전 실장과 조전 장관은 특검의 기소가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기소는 몇 가지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며 예술인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중단이나 감축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술 행위 자체를 강제로 막은 것도 아닌데 보조금을 좀 줄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범죄냐는 논리입니다. 또 김 전 실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와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고 강요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며 특검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전 장관도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전 장관은 특검이 저희 집 압수수색 오셨을 때 철저히 수사해 저에 관한 의혹을 풀어주십사 했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언론 보도를 비롯해 그동안 저에 대한 깊은 오해가 쌓였던 것 같다. 저에 대해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호인들과 성심껏 변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부드럽고 정중했지만 특검 기소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며 특검의 사실상 법리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 안팎에선 부끄러운 줄 알라는 외침과 조 장관님 힘내세요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휴정했다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에 김 전 실장이 있다고 폭로해 특검 수사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유 전 장관은 오늘도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이 수시로 실 국장들에게 전화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라며 문화예술활동들에 대해 세세하게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장관에서 면직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것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부당한 지시에 순순히 따르지 않아 괘씸죄에 걸려 장관직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있었지만 그게 범죄는 아니라는, 자신들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편견과 오해라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그 자신들이 법률 전문가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과 특검의 치열한 법리 다툼은 이제 1회전이 끝났습니다. 법률방송 뉴스 김효정입니다.